Everybody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막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8년 본인들만의 음악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자체 제작돌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고요. 이번 앨범 맥시던트가 초동 218만 장을 기록하며 더블 밀리언셀러를 등극하고 빌보드 200차트 1위라는 기록을 세운 스트레이키즈! 예! 예! 오늘은요 스키즈의 공공즈 세 분이죠. 현진, 승민, 플릭스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살려봅니다. 가자!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어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바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도요.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현진입니다. 빨리 친구 왔어요 현진씨.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스트레이키즈 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 초동 218. 와. 와. 아, 정말 네. 대단한 일이네요.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 소식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이게 뭐 한꺼번에 다 같이 네. 한번에 갱신이 될 때마다 듣곤 하는데. 네. 근데 다들 이 약간 반응이 한결같아요. 네. 약간 벙쪄 가지고. 그쵸. 네, 뭔가 기뻐하기도 좀 그렇고 네. 뭔가 그냥 되게 매사에 감사하면서 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화냐? 약간 네. 이런 반응 느낌이죠. 네. 말이 안 되니까 사실 저번 거랑 비교해서도 너무 많이 네. 올랐죠. 그렇죠. 저희도 네. 되게 와 이거 진짜 꿈 같다 이랬던 네. 것 같아요. 아, 이거 꿈 아닌가 막 네. 너무 실감이 날지 네. 않을 정도로 그 정말 맞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예. 네. 그리고 빌보드 200차트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입니다. 진짜 네. 지난 앨범도 워낙 좋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네. 또 1위를 해서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우리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Speak English. 예, 아, 카메라 네. 보시고. 아, 너무 좋죠. 네, 네, 정말 많은 스테이들이 도와줬잖아요. 아, 네. 예. To stays all around the worl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is huge gift. It's not easy to hit first place under 200 in billboards. But you guys did it for us, and we're so happy that we always want to receive. We always want to give back yeah. what we receive twice as much. And so we hope you guys look forward to Stray Kids' future. Thank you so much. Oh, wow. thank you very much, Felix. yeah. yeah. 아니, 이제 너무 좋은 목소리로 예, 소감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스트레이 키즈가 주인공이라서 네.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Wow.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옛날 음악과 요즘 음악 크로스 차트로 예를 들면 뭐 11 네. 같은 거 숫자가 제목이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오늘 승민 씨 마이크 약간 열어드릴 테니까 노래 나오면 아는 노래는 바로 그냥 불러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진 씨가 가끔씩 추천해주잖아요. 커버해달라고. 오늘 아마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네. 오늘 많이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아 지금 좀 풀어야 되나? 아, 지금 보통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예, 안 되는데 어렵네. 어렵네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불러주시겠어요?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stay Stay, stay. 시크릿 스테이 아, 로맨틱 가이 로맨틱 가이 네 와 아니 가사 다 외우고 있고 마지막에 개사도 했어요 스테이 그니까요 센스가 우리 윤아 씨의 비밀번호 486이 최고.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와 7위 비밀번호 486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스테이로 바꿔서 부를 생각은 지금 한 거죠?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진짜 네. 이번에 곡 쓴 것도 너무 다 잘 썼더라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INC하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많이 네. 네. 나,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아, 나도 좋아하나봐. 네, 좋아하나 봐. 예. 많이 들어주시고 네. 두 분은 노래방 가면은 어렸을 때 뭐 불렀어요? 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저는 사실 노래방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어렸을 때 그래도 막 가면 막 항상 막 임재범 네. 선배님 고해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 그냥 이제 신나게 막 장난치면서 불렀던 근데 현진 씨 그거 알죠 여자들이 네. 그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싫어하죠 아니 그리고 그 노래를 또 잘 부르면 모르겠는데 네. 또 이렇게 어설프게 부르면 진짜 네. 그 힘들거든요 근데 뭐 현진 씨면 뭔들 아~ 네. 아니 근데 댄스곡 부르고 이럴 줄 알았더니 어려운 곡을 뭐 감성이 맞아요. 좀 다르네요 아, 사실 고해 이런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네. 사실은 노래방을 진짜 자주 안 가서 가도 네. 저는 약간 좀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아, 예. 듣는 스타일 노래를 잘 안 템버린 파 템버린 파 그냥 약간 호응 정도 하는 그치. 스타일이라 사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 기억은 사실 많이 없는 거 많이 없어요 필리스 씨 어때요? 저도 어렸을 때 노래방 많이 가진 않았었는데 예.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으면 예. 뭐 약간 간단한 뭐 그 팝 노래도 많이 불렀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밌게 어렸을 때 있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팝 노래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추천해줄 만한 거? 너무 어려워서 약간 어렸을 때 네. 너무 아기 때여서 네. 사실은 그 아 맞아요. 저스틴 비버 노래 엄청 많이 부르긴 했었어요. 근데 저스틴 비버 노래하면 정말 멋있었겠어요, 댄스 씨. 정말 그때 베이비 그 노래 불렀을 때 너무 재밌긴 좋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좋아합니다. 아, 한 소절만 가능합니까? 한 소절? 아 지금요. 베이베 이 부분.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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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like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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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like. 아 부끄럽네요. 아, 현진 씨 어찌합니까? 네. 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네. 어찌함. 아 현진 씨 인슬 뭔데 아, 원래 이런 거 아 너무 부끄러운데 현진 씨 인슬 뭔데 제가 여기라서 안 빼는 건데 고마워 고마워요 아, 부끄러워 현진 씨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우리가 대본에 있는 거 다 못하는 거예요 아 없는데 없는데 다 했어 없는데 다 했어요 없는데 다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성 7위 공개합니다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대체로 자 현진 씨 네. 읽어주세요. 네 아이브의 안유진, 장원영, 리즈가 장신 라인에 속합니다. 스트레이키즈에는 세 가지 라인이 있음. 네 맞아요. 아, 이거 하는 거 아니네요. 라이브 11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아이브의 11이 흐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도 세려차 있고 댄스려차 있고 그렇죠 비주얼 아니 비주얼이란다 아, 미안해요 맞습니다 보컬. 맞습니다 보컬라차 있고 네. 아 잠깐만 아니 비주얼라차라 제가 잘못 말했네 아니 항상 그 댄스려차가 네. 아 우리가 이제 비주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아, 네. 승민 씨는 인정합니까 어때요 아, 저는, 아, 당연히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거, 오, 아니 네. 우리 INC도 있는데 네. 우리 아, 또 우리 창빈 형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비주얼라차 또 많죠 아 그래서 인정 인정 아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이
다루피스라든지 레이씨가 콩순이 포즈라든지 뭐 이런 걸 큰 네. 사랑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승민피스 그저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 표절 아니에요. 잘 만드셨어요. 자 표절 아닙니다. 이 예. 검지가 네. 검지보다 살짝 길어요. 아 약간 길어.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만 길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주시면 승민피스가 됩니다. 근데 이 승민피스는 윙크까지 해야 완전한 네. 거죠. 맞아 오른쪽 눈을 감아주셔야 돼요. 오른쪽 눈이에요. 왼쪽 눈은 안 되고요. 자, 자 오른쪽 현진씨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현진씨는 지금 왼쪽은 돼도 오른쪽은 안 그러니까 다 감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굳이 오른쪽은 돼. 아 우리 필릭스씨 뭐 워낙 잘하고요. 네. 아 필릭스씨 아, 고개도 45도로 돌리신 것 같은데. 저 모르게 이제 오른쪽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네. 머리가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완전한 승민피스를 봤습니다. 네, 오른쪽 윙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안유진씨가 지고락시를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스리라차에서 멤버 한 명만 나갈 수 있어요. 예능 멤버 누구를 밀어주고 싶습니까? 저는 리노 형을 리노 씨 아, 네. 재밌더라고. 이유는요? 되게 쌀쌀맞게 잘해요. 아 요즘에 네. 센스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센스감이. 네네. 인정합니까 필릭스 씨?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창빈 형도 추천합니다. 창빈 형도 잘해요. 창빈 씨. 창빈 형도 네. 웃겨가지고. 아 그러면 창빈 리노 네. 예, 두 분 추천할게요. 저 오늘 보니까 현진 씨가 이 앞서 대본을 네. 받고 읽었지만 너무 재밌게 지금 바로 읽겠습니다. 명실상부 4세대 대표 걸그룹 마이브의 데뷔곡 1, 2분이 최근 이것도 틀렸네. 최고의 숫자가 늘어나는 최고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아 예능인이 아 예능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진 추천합니다. 아, 네, 네, 추천.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2022년이 세 달도 안 남은 거 실화? 벌써 1년이 다 되는 거 실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승민이처럼 러블리한 노래로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했습니다. 받은 사랑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꼭꼭 담은 스트레이키즈의 케이스 143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아 이건 너무 좋아요. 아, 저는 맞아요. 사실 스트레이키즈 마라맛 뭐 이런 음악도 네. 좋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사랑이 들어간 음악이 너무 이제 그리웠어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랑 노래라서 그쵸. 처음에 곡 들었을 때 승민 씨는 네. 그냥 그랬어요. 아, 그렇죠. 어느 극장에서 네,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많은 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예. 이게 뭔가 저희가 그동안 되게 세고 바람한 그런 음악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약간 스멀스멀 이렇게 뭔가 밀려오는 예. 그런 그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렇죠. 왜냐면 센 예. 거를 먹다가 그쵸. 이거를 좀 순한 먹으면 순한 맛을 먹으면 이제 여러 번 들어야 뭔가 다가오는 노래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서 예. 근데 그 뒤에 얘기한 게 이렇게 잘렸더라고요. 아하. 편집을 살짝 당한 그쵸. 거네요. 아니 PD님 잘못하셨네. 아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예.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모두 다 스윗한데 네. 이제 우리 뭐 승민 씨는 사실 뭐 앞서서도 뭐 스테이로 뭐 개사를 해서 불러준다든가 굉장히 스윗하죠. 그리고 필릭스 씨도 네. 제가 그때 막 현진 씨한테 향수 사주고 막 맞아요. 그거 공항 면세점에서 네. 향수를 골라달라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골라주면 비행기 타가지고 앉으면서 야 그거 네 거야 우와! 뭐 이런 식의 향 맡아보라고 향 맡던 거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 주고 싶은 그러니까 기가 막힌 아,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진짜 프로포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되게 뻔했습니다. 거의 뭐 예. 아 되게 옛날이네요. 그렇죠. 아니, 아니 현진 씨 생일인데도 주신 거 생일이라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생일이 아닌데도 그냥 제가 그때 이제 향수를 잘 안 쓰던 시기였고 예. 향수를 사본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 그냥 믹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네. 첫 향수. 그때도 네. 사실 뭔가 약간 현진한테 좀 다른 선물 좀 새롭게 네.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향수가 딱 좋은 딱 선물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향수 잘 쓰고 있어요? 아 그 진짜 엄청 많이 잘, 쓰다가 네. 요새는 이제 제가 그냥 요새는 그냥 아예 향수를 잘 안 쓰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이건 이제 딱 이렇게 잘 보관해서 네. 보관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 분 중에 가장 스윗한 멤버 아, 누구라고? 아 용복이가. 아, 다들 자기 아니라고. 저는 진짜 생각보다 스윗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좀 아 생각보다 스윗하지 않은데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 그쵸. 아, 네. 맞아. 뒤에서 또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네. 있고. 그럼요, 우리 용복 씨는 대놓고 챙겨주는. 맞아요, 맞아요. 네. 승미 약간 툭 던지는 느낌. 던지는. 툭툭툭. 용복이 이제 아. 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느낌의 차이가 있죠. 네. 아니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 왜냐면 4일을 찍었다고. 네, 꽉 채워서 4일 네. 완전 풀데이로. 아니 그래서 네. 제일 힘들었던 씬, 오래 찍었던 씬이 뭐예요? 제일 힘들었던 씬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예, 바깥에서 네. 저희가 야외에서 이제 그 루프탑에서 찍는 장면인데요. 네. 이제 거기서 그 날씨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더운 날에서 이제 계속 춤을 추고 그리고 네. 좀 빡센 그 안무 씬. 구간에서 아, 그 네. 씬을 네. 계속 그 장면을 네. 계속 춤을 춰가지고 네. 사실 그때 좀 힘들긴 하긴 더워서. 했는데 체력, 더워서 네. 체력, 체력적인 거는 약간 그때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고 아, 예. 근데 약간 좀 약간 씬으로 봤을 때 되게 네. 독특했던 씬이 있는데 이제 네. 리노 형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씬이 네네.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합성을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위에서 내려와서 아이 그 싱크를 맞추려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촬영이 좀 되게 길어졌고 그게 NG가 많이 나죠. 테이크를 네, 그렇죠. 엄청 많이 줘서 리노 형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아, 네. 저희는 계속 뛰어댕기고. 예,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게 이제 테이크를 많이 네. 갔군요. 이번에 약간 착장도 엄청 다양했던 네, 맞아요. 거 맞아요. 경찰 스케줄 네, 있고, 그렇죠. 예, 네. 네, 맞아요. 하트. 하트 네. 모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스태프분들도 그렇죠. 정말 많이 네. 고생하셨어요. 아, 맞아요. 4일 찍으니까 네. 필릭스 씨는. 네. 치킨 아 이거 뭐였지? 치킨이 뭐였지? 그거 씬 금방 촬영했어요? 아 네 그거 그 씬이 정말 네. 쉽게 그냥 바로 넘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다 CGI로 그냥 그,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방 촬영했어요? 네네 금방 됐어요. 아 근데 그 씬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게 후작업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치킨한테 일단 맞는 거 아, 마지막 걸 보니까 뒤로 감기 막 이것도 막 너무 맞아요. 이런 소리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그래서 후반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또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에게 찰떡인 노래입니다. 사이다고음 빨리빨리 진행시켜! 다비치의 파리파리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다비치 파리파리 흐르고 있습니다. 자, 스키즈 멤버 중에 성격 가장 급한 멤버. 요즘에 성격 가장 급한 멤버 누구입니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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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형. 리노 형이요. 아, 리노 형. 그래요? 리노 씨 또 나왔어요. 네. 오늘 리노 씨 방송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리노 형. 예, 네, 요즘에 계속 서둘러 달라고 빨리빨리 외치고. 언제 약간 서두르는 것 같아요, 리노 씨가? 아, 녹화 끝나고 네. 내려와 가지고 네. 옷 갈아입을 때. 아, 맞아요. 옷 갈아입을 때 네. 이제 막 되게 퇴근 빨리. 아, 그 퇴근을 그분은 빨리 해야 돼. 아, 칼퇴. 아, 네, 보스터... 땀이 많이 나니까. 아, 그래서 빨리 열심히 쉬다 보니까 예. 땀이 또 많더라고요. 아, 우리 댄스 라차들은 이제... 빨리빨리 좀 해줘야죠. 네, 또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 계속해서 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공개합니다.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네, 윈터송 하면 떠오르는 보이그룹이죠. 엑소의 12월의 기적. 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 탑10 스트레이키즈의 현진, 승민, 필릭스 세 분 함께하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스트레이키즈
러브게임 혹은 스트레이키즈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우리 엑소의 12월의 기적 저도 너무 이 곡 좋아하거든요. 에이. 근데 우리 현진 씨가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너무 사랑하는 맞아요, 남자라서 맞아요. 이 곡을 또 특별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아 사실 저희가 이제 팬사인회를 진행 중인데 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잠깐 잊고 살았어요. 이제 워낙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어제 팬사인회에서 이제 저희 스테이 중 한 분이 네네. 이제 왜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벌써부터 기다리지 않느냐. 왜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 때만 해도 10월부터 9월부터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스테이한테 뭐 문자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침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도 막 듣고 벌써 시작됐네. 네, 전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저의 크리스마스가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계속 크리스마스 노래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진짜 연말에 막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거 막 네. 그런 거 막 불러주고 네. 그러면 너무 크리스마스 좋을 텐데. 아, 우리 플릭스. 예. 살짝 불러주려고 한 거 같은데. 아니, 혹시 생각나는 생각나니까 생각나는 거 한 두 소절 정도 있어요? 뭐 좋아하는 거? 크리스마스 캐롤. 옛날인데. 아, 옛날 괜찮아요. 어차피 짧게 부를 거니까. 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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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way you got me spinning 빙글빙글빙글 돌겠네 yeah 저희 작년에 크리스마스 스페셜 크리스마스 이후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빙글 돌겠네. 아니 근데 항상 막 저음으로 막 세게 랩하는 거를 무대에서 보다가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 감미롭죠. 뭔가. 아니 이거 너무 새롭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닛에서도 우리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 곡을 또 다 만들고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 테스트 맞아요. 테스트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거 진짜 너무 반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쉐이키즈의 테이스트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넣어주세요. 네, 우리 현진 씨가 예, 특별히 왜냐면 저작권료가 사실 두 분한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진 씨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제가 매주 제 노래가 나가거든요. 예, 예. 그걸로 회식을 해야 될 정도로 나는 네. 현진 씨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좋아하네요. 이렇게 막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은 노래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그 작업할 때 혹시 비한디 있어요? 마음이 잘 맞아 곡 작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녹음할 때 또 잘 금방 했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테이스트 그 유닛 그 예. 댄스 아차 댄스 유닛 하는 노래 만드는 거 되게 오랜만이어서 예. 근데 또 오랜만인 만큼 정말 빠르게 이렇게 진행 거의 2시간 안에 녹음을 다 하고 와, 빨리 하셨네. 거의 다 하고 가사도 네. 빨리빨리 썼어요? 네 가사도 거의 하루 만에 그냥 다 썼어요. 하루 만에서? 네 거의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네. 근데 현진 아마 스토리는 좀 다를 거예요. 한 달 걸리긴 했는데. 현진 씨는 현진 씨는 한 달 걸렸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곡 구성을 하고 네. 스케치 가이드를 다 따놓은 상태여서 네. 이제 수정하는 작업에서는 이제 셋이서 진짜 뭐 릭스가 얘기한 대로 한 시간 안에 다 끝나긴 네. 했던 거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곡 준비가 좀 오래 걸렸던 게 오랜만에 나오는 댄스 유닛이기도 하고 뭔가 그 팬들의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싶어서 퍼포먼스적으로도 그래서 네. 이제 맞아요. 트랙 작업 같이 해준 찬이 형이랑 얘기를 되게 오래 했고 맞아 방찬 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트랙을 맞아요. 찬이 형 트랙을 트랙 그래서 디렉도 봐주고 뭐 그랬나. 네 이제 네. 저희 이제 찬방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찬이 형 작업실에서 이제 이제 찬이 형 포함해서 다섯 명에서 네.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네네 여러분 테스트 정말 무대가 너무나 기대되는 그냥 정말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여러분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네, 많이 많이 테이스트.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곡만 또 들으면 우리 또 승민 씨 서운하잖아. 우리 승민 씨하고 아이엔 씨하고 나너 좋아하나 봐. 나너 좋아해. 네, 나너 좋아하나 봐. 나너 좋아하나 봐. 근데 요 곡은 제가 듣고 난 처음에 난 클릭 뭐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락 아니 너무 밴드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니 이게 이 곡이 맞나? 승민 네. 아이엔이 맞나? 네. 완전 너무 맞아요. 반전이었거든요. 네. 사실 또 보컬 유닛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면 네. 네, 감미로운 노래나 그런 뭐, 거를 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이번에는 콘서트장에서 스테이랑 같이 뛰어놀게. 다 같이 좀 뛰어놀면서 같이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멜로디를 좀 써보고 싶어서 네. 신나고 경쾌한 네. 락 베이스에다가 저희가 좀 재밌는 가사랑 그런 거 좀 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들으면 아니 이게 스트레이 키즈 음악인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버튼이 뭐가 잘못 눌렸나는데 여러분 스트레이 키즈의 수록곡이고요. 네. 역시 INC와 승민 씨가 만든 자작곡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잘 진짜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밴드 너무 사운드가 새로워. 계속 네. 귀에 맴돌아요. 네. 네. 일부러 좀 쉽고 반복되는 그런 약간 떼창을 많이 넣어서 좀 듣는 분들이 되게 위화가 없이 들으실 수 있게 좀 마지막 거의 마지막 트랙이다 보니까 좀 편한 사운드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밴드로 좀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아, 그거는 두 분? 사실 저희 둘의 네, 그래 작곡가 형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같이 만든 게. 그래서 녹음하고 할 때 고생 안 했어요? 금방 녹음했어요? 아무래도 락 창법을 중간중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영차영차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들은 곡과는 또 너무 다른 느낌이라서 하지만 똑같은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이키즈의 앨범 수록곡 많이 들어주세요. 나 너 좋아하나 봐라는 곡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료가 또 승민 씨한테 들어갈까요?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한다. 축하, 축하.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Baby one more time. 이티침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주얼리의 원몰타임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원몰타임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예, 세 분의 이티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공개합니다. 어떤가요? 그댄 괜찮나 봐요. 하루하루 그때 추억에 젖어 힘이 드네요. 누가 메인 보컬인지 모를 만큼 보컬 실력이 상한 평준화인 그룹이죠. 발라돌! B2B의 두 번째 고백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도 정말 좋아했는데 이거 진짜 옛날 곡이에요. 요즘에 여러분이 듣는 비투비의 그 발라드 더 전에 맞아요. 비투비 두 번째 고백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투비와 우리 스트레이키즈가 킹덤 레전더리 워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비투비의 은광 씨하고 우리 승민 씨하고 ATG의 종호 씨하고 와 나 진짜 난 그 무대가 가장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저도 와, 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어땠어요? 예. 아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저는 마음 한쪽이 되게 아려요. 그만큼 정말 무대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진심이었고 또 이렇게 두 번 다시 없는 경험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그때 당시에 멤버들 모두가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던 그 마음이 안 잊혀집니다. 그쵸, 그 마음이 막 보였어요.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서 그 무대를 생각하면 되게 그냥 마음 한쪽이 되게 아려요. 지금 약간 눈동자도 붉어진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비 때문에 그랬나? 살짝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 듣고 울었어요. 저 원래 노래 듣고는 잘 안 우는데 와 이거는 진짜 저는 제 인생의 인생곡. 인생의 곡입니다. 근데 그 무대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창빈이 형까지 울었어요. 그래. 진짜 눈물 났어요. 아니 눈물 날만 해요. 난 너무 이해해요. 진짜. 예. 근데 사실 이 현진 씨를 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목소리를 울렸네. 노래의 힘이. 예, 노래의 힘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비투비 창섭 씨가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스케줄 비워두라면서 다짜고짜. 고백이네요. 아니 그때 콘서트 하려고. 아 이제 스포를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멜버른하고 호주의 시드니의 공연이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필릭스 씨 어때요? 네네. 고향 가니까 좋아요? 일단 스케이지의 공연. 예. 네, 너무 좋고요. 예. 사실은 너무 많이 기대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이제
너무 이제 되게 멀잖아요. 네. 아직 그래서 아직 멀었으니까 2월이니까. 좀 에너지를 좀 계속 이제 계속 세이브하고 예. 그때 이제 완전 그냥 너무 신나게 즐기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방찬 씨는 호주의 그 베리 그 베리 베리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필릭스 씨는? 왜 저는 호주, 사실은 네, 고향에 왜 가고 싶어요, 제일? 지금 생각만 해도 웃으시는데 아, 제가 네. 이제 어머님 이제 그리 가족 예, 예. 되게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 호주 갔을 때 예. 정말 아 기대하지 말자 그냥 쿨하게 그냥 예. 가자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예. 바로 거의 눈물 날 고양이 내긴 했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랜만에 봐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호주도 좋지만 가족이 거기 있기 그쵸, 때문에 좋은 그쵸. 거예요. 예. 예. 어 정말 2월 달에 멋진 공연 진짜 파이팅하고 예. 이번에 네. 기대할게요. 호주 공연에 기대하고 좋겠다. 있겠습니다. 네 내년 2월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스키즈는 좋겠다. 무대 찍는 2PM이 직속 선배라서 언제나 만점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2PM의 10점 만점의 10점.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만나면 만나볼수록 어쩜 빈틈이 없어 yes oh yes oh 그녀 때문에 정말 미쳤어. 10점 만점에 10점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얘기해주세요. 나는 10점 만점에 이게 10점이다. 저는 음식 맛있게 먹기. 아니 맛있게 먹는데 많이 먹어요 아니면 조금 먹어요? 아, 딱 그 적당량을 먹습니다. 네. 요새는 적당량을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적당자 어때요? 적당자. 적당자. 우리 소식자 입장에서 적당자. 근데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네,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필리스 씨. 저는 푹 8시간 동안 잘 수 있다는 게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왜 8시간이에요? 10시간도 있고 12시간 잘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뭔가 약간 푹 자는 뭐 새벽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아직 잠 깬 상태로 그 이후로 이제 또 자고 예. 또 길게 뭐 예를 들면 오후까지 예. 잠 자게 되면 예. 뭐 푹 잘 수 있으면 그게 예. 정말 10점이라고 보기예요. 근데 네. 잘 자는 거 진짜 보기. 잘 자는 게 네,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점. 우리 현진 씨는요? 저 좀 비슷하긴 한데 예. 저는 한 번 잠에 들면 누가 데려가도 모르거든요. 어버가도 몰라요. 어버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요? 알람 하면 현진 씨. 저는 잘 일어나는 편인데. 그렇죠. 필릭스 씨. 저는 잘 깨는 편인데 네. 이제 이엔이 덕분에 이제 저희 방 거의 비슷한 거의 방인데 붙어있어서. 네. 그래서 이엔이 항상 불 킬 때마다 네. 아니면 소리 조금씩 내도 그래서 전 바로 깨는. 그게 알람 소리네요. 네. 네. 제 그 알람 소리입니다. 그렇네요. 우리 현진 씨는 못 일어나시고. 네, 저는 알람이 제 드라마처럼 네. 드라마 OST로 제 꿈에 깔립니다. 이게 정말 싫어해요. 아, 자장가예요, 자장가. 아, 진짜 그렇게 떠요. 이게 그냥 그 꿈에 네. 이 알람이 그냥 하나의 소재로 나와요. 그러니까 등장한다는 거죠? 와, 이 노래가 나오네. 네. 알람이네. 사이렌이 울려도 꿈에서 사이렌이 울려도 뭐 그냥 아니, 꿈에서는 무슨 뭐 뭐가 일어났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일어나서 아 이게 알람이었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알람이 기본 알람이에요 그냥. 아니 저 진짜 음악으로? 별거 다 해봤어요. 네. 알람 어플 중에 네. 일어나서 덧셈 해서 풀어야 깰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아 근데 그거 못 일어나 그거 진짜. 근데 저 그걸로 일어나고 뭐지 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바코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스캔해야 알람 네. 음이 꺼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네.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핸드폰을 통째로 꺼버린 적도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수를 해도 일어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거 뭐예요? 덧셈 하는 거 그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어요? 바코드예요? 아니 저는 그 알람 음을 네. 전화 벨소리로 해놓으니까 좀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급하게 아침에 전화 오는 거 같고 하니까 그 약간 긴장되게 일어나서 네. 약간 그건 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현진 씨가 네. 그러니까 전화벨 소리로 알람을 쓰시라. 네. 전화를 많이 드려야겠네요 우리 멤버들이. 전화 들으면 그냥 아, 나 또 늦었나? 이 생각 때문에 급하게 일어나요. 급하게 일어나요. 네, 이건 뭐 이제 경험 많은 현진 씨의 팁이었습니다. 예, 아침잠 뭐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고요. 계속해서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공개합니다. 소화 못하는 컨셉이 1도 없는 분들입니다. 만능돌 에이핑크의 1도 없어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길도 없어.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 막내 하영 씨가 축구 덕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럼게임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승민 씨가 제가 생일날 이대호 선수 사인 그 인증한 거 봤거든요. 축하. 진짜 너무 영광이었어요. 아니, 막 어때요? 그 받았을 때 막 입어보고 막 사진 찍고 했을 때 어땠어요? 저 사실 아침에 이제 그 촬영장에서 그걸 선물을 받고 사실 그걸 이제 한 딱 와 있는 걸 보고 주신 걸 보고 한 30초 정도 멍 때렸어요. 제 우상이었거든요. 어릴 때 우상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의 4번 타자잖아요. 너무 우상이었는데 이제 올해를 끝으로 은퇴를 하신다고. 맞아요. 최근에 은퇴. 네. 맞아요. 그래서 공개하셨죠. 그걸 딱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스트레이키즈 승민에게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 날짜를 9월 22일 이렇게 딱 맞아요. 써가지고 하트 해가지고 그거 너무 약간 충격 받았어요. 와, 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잘 보관하고 있어요? 모자랑 지금 완전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모신다. 전혀 모셔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대호 씨가 보실 수도 있거든요. 진짜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너무 멋있는 4번 타자셨고요. 덕분에 정말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꿈을 꿔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항상 열심히 모든 분들의 그런 이렇게 자극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호 선수 감사드리고 우리 스트레이키즈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빛나고 찬란한 20대가 떠오르는 노래 자우림의 25, 21가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도 너의 눈동자도 애틋하던 너의 체온마저도 25, 21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네, 노래, 작사, 작곡, 연기까지 다 잘하는 올라운더 아이유의 8이 제목이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아이유 에이 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유 아이유와 나의 바다를 리무진에서 그쵸? 네 맞아요. 와 진짜 그거 노래 한 거 봤어요 필리스 씨? 아이유 씨 노래 한 거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살짝 봤어요. 살짝 봤어요. 사실 그 곡은 현진 씨의 추천이 없었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던 진짜. 곡입니다. 예, 현진 씨가 초이스. 진짜 너무 잘 추천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본인은 어때요? 그 영상 보니까 저는 심지어 그 녹화한 날 승민이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찍은 진짜 그 튠 안 된 라이브를 듣고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음원으로 저장해서 듣지 약간 이 정도로 와 그걸 알람으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진짜 그러면 제 꿈에 진짜 드라마 BGM으로 나옵니다. 진짜 바로 그냥 엔딩 OST로 나와요. 엔딩 OST. 진짜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나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잘 준비해 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너무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물론 현진 씨가 찰떡같이 추천도 했지만 본인이 들어도 어떻게 만족스럽죠? 어때요? 저는 항상 제 그런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진 않은 편인데 그래서 더 계속 자극받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무진 씨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진짜 너무 잘 맞아요.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무대 여러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원 나오면 좋겠다. 기대. 자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영원히 아시아 넘버원으로 기억될 뮤지션입니다. 한류의 주역 보아의 넘버원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욕하지 말아줘 네 얼굴도 조금씩 변하니까 But I miss you 널 잊을 수 있을까
스테이 우리도 영원하자. 팬들을 위해 기꺼이 뭉쳤습니다. 영원히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Forever One이 제목에 숫자가 들어가는 최근 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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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파이버 원 이 곡 마무리 곡으로 이제 오늘 끝곡이에요. 벌써 마무리 아쉽다. 녹았다 녹았다. 시간 금방 가네요. 시간 네. 금방 갔어요. 필릭스 씨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보통 이제 라디오 나가면 이제 좀 긴장하고 네. 많이 말 못하는 편이지만 네. 그래도 오늘 되게 재밌게 그리고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소연 선배님이랑 그리고 채필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필릭스 씨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 부끄럽네요. 아, 승민 씨 오늘 재밌었어요? 아니 뭐 말해 뭐 합니까? 아~ 너무 행복했어요. 아~ 아니, 뭔가 저희가 더 떠들다 가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저희가 너무 힐링 받고 칭찬만 듣다가 아, 재밌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현진 씨 진짜. 오늘 아 진짜 저 1년에 한 번 정도 입이 터지는데 아, 그게 바로 오늘이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안 맞아요. 하고 저 원래 이렇게 하면 혼자 약간 주춤주춤하는 네네. 스타일인데 아 오늘 그냥 뭐 오늘 제가 MBTI가 I인데 예. E의 경험을 하나 갑니다. 역시 네. E의 경험 영화 처음 들어요. 그치 네. 현진 씨 항상 너무 게임하고 이렇게 뭐가 네. 좋아요. 이 맞아요. 합이 합이 좋아요. 현진 씨 좀 더 이 녹화는 끝나도 좀 더 이따 가요. 커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많았으면 두 분의 춤도 보고 싶었고 우리 승민 씨 노래도 더 듣고 싶었는데 다음 앨범에 다시 와주세요. 저희야 좋은 곡 들고 또 오겠습니다. 네, 네, 좋은 곡 만들어주시고 우리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 따랑해요. 예, 카메라 보고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하나, 둘, 셋. 스테이 따랑해요. 치키즈 따랑해. 따랑해. 언제나 너 곁에 있고 싶은데 널 생각하면 강해.